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유저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던 vi 에디터의 설정 파일 .vimrc 파일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검은 화면은 지금 창이 두 개가 떠 있는 것인데요. 가운데 세로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해서 두 개의 터미널 창이 떠 있는 것이고요. 뿌띠라는 그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창을 띄웠습니다. 동일한 우분투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해 있고요. 왼쪽 화면에서는 그 .vrc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 쉘을 통해서 실제 vi 에디터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왼쪽의 옵션들이 동작하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옵션입니다. set 하고 한 칸 띄고 auto indent 라고 옵션을 주면 그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 윗줄의 들여쓰기에 따라서 아랫줄의 들여쓰기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발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예, 어떤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여기서 뭐 int i는 0 한 다음에 엔터 땅 치면 그 밑에 줄에서도 당연히 들여쓰기를 똑같이 유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그 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윗줄의 들여쓰기가 요만큼 있었으면 그 아랫줄에서도 동일한 들여쓰기가 기본적으로 취해지도록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set 한 칸 띄고 tab stop은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들여쓰기를 4개의 공백만큼 즉 스페이스바를 4번 친 것만큼 들여쓰기를 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 예시에서도 보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될 때 이렇게 공백 4개로 들여쓰기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set 한 칸 띄고 expand tab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ab 키를 사용을 했을 때 스페이스 여러 번 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옵션이에요. 우리는 들여쓰기를 할 때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선택지는 탭키, 그러니까 그 캡슬럭키의 바로 위에 있는 키 있죠. 키보드상에서 그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한 번을 눌러도 한 번에 여러 칸 이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고 탭키를 사용해서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는데 탭키를 썼을 때 이것을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친 것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탭키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스페이스바를 쓰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탭을 눌렀는데 스페이스바로 바꿔주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들여쓰기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 화면은 확장자 cpp 파일, 그러니까는 C++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C++ 혹은 C 언어 파일이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자 두 개 받도록 만들어주고 땡땡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서 들여쓰기를 만약에 탭키를 사용을 해서 들여쓰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사용을 해서 들여쓰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옵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탭키를 입력을 해도 스페이스바로 자동으로 바꿔서 지금 그 변환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저는 여기 세 번째 줄에서 탭키를 입력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스페이스바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줄이 탭키로 진짜로 들여쓰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그 들여쓰기가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탭키 한 개와 스페이스바 네 개는 엄연히 다른 문자죠. 그래서 들여쓰기가 일관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사용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 스페이스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익스팬드 탭과 같은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옵션은 set soft tap stop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코드 블록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들여쓰기를 할지 말지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시뿔뿔 파일을 V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임의의 어떤 함수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괄호를 열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다 했어요.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중괄호를 닫을 때 얘가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쓰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인식을 해서 들여쓰기를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괄호를 닫아볼게요. 닫으면 중괄호가 닫는 게 맨 앞으로 와서 붙었죠. 그죠? 이 C라는 이 문자 바로 아래에다가 얘가 와가지고 중괄호가 붙었던 게 아니라 이 코드 블록이 시작하는 위치를 잘 인식을 해가지고 같은 레벨로 들여쓰기가 맞춰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가 시작되는 위치와 닫아지는 이 코드 블록을 인식을 해서 들여쓰기를 할지 말지가 자동으로 선택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항상 그렇게 똑똑하게 잘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괄호를 다시 지운 다음에 그래서 몇 줄을 더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줄을 막 작성을 하다가 다시 지운 거예요. 쭉 다 지워가지고 이 상태에서 막 뭔가를 편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중괄호를 닫게 되면 그러면 이 중괄호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서 붙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귀찮더라도 앞으로 당겨주도록 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옵션은 set smart indent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 블록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주는 녀석이에요. 이미 앞서 본 것처럼 함수를 열 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여쓰기를 굳이 해주지 않아도 들여쓰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이 smart indent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녀석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녀석이 shift width는 4라고 되어 있는 옵션인데 이것은 이 자동 들여쓰기를 할 때 스페이스 4개로서 즉 공백 4개로서 들여쓰기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옵션은 set tit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편집하고 있는 이 뿌띠 창 있잖아요. 이 뿌띠 창의 제목을 편집 중인 파일 이름으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실제로 이 오른쪽 그 창과 같은 경우에는 프렉.cpp라는 파일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상상에서는 글자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겠지만 프렉.cpp라고 상단에 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에 해당되는 제목, 그 창의 제목을 파일명, 편집 중인 파일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set title 옵션이 되겠습니다. set number라는 이 옵션은 사실 이미 계속 보고 있었던 그 옵션인데요. 잘 보시면 코드 왼쪽에 노란색으로 해서 줄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쭉 줄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 줄번호를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et number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set number라는 옵션이 .vimrc 파일에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vi 에디터를 사용할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번호가 디폴트로 잘 표시가 될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줄번호를 쓰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지금 오른쪽 창과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제어 모드인 상태에서 콜론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맨 아래쪽에 커맨드 입력할 수 있게 커서가 옮겨가는데 여기서 즉석으로 옵션을 해제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set no number라고 입력을 이 아래에 보이시나요? set 띄고 no number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줄번호가 사라졌죠. 그렇죠? 다시 넘버를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줄번호를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콜론 입력을 하면은 아래쪽에 커서가 등장을 할 것이고 이곳에서 set number 하고 옵션을 줘서 다시 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미에 맞게 그때그때 옵션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열 번째 줄에 있는 set mouse plus는 a라는 옵션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커서를 옮기거나 스크롤하는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et mouse 빼기는 a 라고 해서 옵션을 없애주게 되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창에서는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화살표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 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알파벳 I 모양이랑 유사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클릭을 아무리 해봐도 해당하는 곳으로 커서가 옮겨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고 해서 그 드래그 한 부분이 실제 커서에 의해서 드래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이 set mouse 플러스는 a라는 옵션이 지금 먹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를 클릭을 할 때마다 해당하는 위치로 커서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드래그를 할 때에도 커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드래그가 되고 있어요. 즉 키보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마우스를 통해서 동작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하나로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 하는 그 기능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줄에 있는 옵션은 그 set background는 dark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콘솔 창, 터미널 창을 통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검은색 바탕 화면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검은 바탕에서 잘 보이는 색깔들로 글자색을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다운표 뒷부분은 지금 이게 다 주석인 건데요. 이 주석에 해당되는 색깔이 원래는요, 그 어두운 파란색 글씨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잘 안 보이는 색깔인데 이 백그라운드는 다크라는 옵션을 주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시안이라는 색깔로 변경돼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째 줄에 있는 옵션은 굉장히 복잡스러운데요. 이것의 의미를 다 자세히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의 그 효과는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 vi prec.cpp 파일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전에 그 작업하던 그 줄의 커서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33번째 줄로 가서 뭔가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vi 에디터를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마지막에 작업하고 있었던 33번째 줄의 커서가 자동으로 위치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그 이전에 작업했었던 가장 최근의 위치로 자동으로 찾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14번째 줄에 해당되는 옵션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14번째 옵션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면 틀림없는데 이것을 달달 외워갖고 쳐야 되냐, 일일이 따라 쳐야 되냐, 당연히 그것은 아니고요. 이 오른쪽 창을 이제 좀 유심히 봐 주십시오. vi root의 etc의 vim 안에 vimrc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녀석을 열어보시면은 바로 이 buffered post 모시기라는 이 옵션이 이 안에 존재하거든요. 찾기 기능을 사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지금 보시면 34번째 줄을 화면 가운데로 갖고 왔어요. 제가 드래그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똑같죠. 내용이 AU buffered pos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이 다운표 쌍다운표가 있기 때문에 이 줄은 현재 그 주석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에 이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은 uncomment 해라. 즉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가 그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하면 된다. 만약에 너가 vim 에디터, vi 에디터를 사용을 할 때 이전에 편집하던 위치로 자동으로 찾아가게끔 하고 싶다면 요 줄을 주석 처리를 해제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옵션이 지금은 그 기본적으로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직접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해주게 되면은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본 시스템을 사용해서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해당하는 옵션을 열어주기보다는 이 옵션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이 왼쪽 창에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어준 셈이에요. VI 에디터 상에서 혹은 뿌띠 창에서 어떤 이미 텍스트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설명드린 대로 ETC 안에 VIM 아래
vimrc라는 파일에 들어있었던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신의 .vimrc라는 파일에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줄까지의 설명은 다 마쳤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예시로서는 그 프렉.cpp라는 요 파일을 열어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프렉.py 즉 파이썬 파일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할 경우 예를 들어 def(f) 해가지고 f라는 펑션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딱 쳐서 인덴테이션이 될 줄 알았는데 인덴테이션이 보시다시피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럴 경우에는 또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고 뭔가 작업을 다 한 다음엔 이제 또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돌아가주면 될 텐데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다시피 땡땡 해가지고 했으면 요 아랫줄에서 엔터를 땅 치면 곧장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줄 수 있는 옵션을 즉석에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창에 16번째 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타입 한 칸 띄고 플러그인 인덴트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플러그인 띄고 인덴트 띄고 온 엔터 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 다시 VI 에디터를 닫고 열어 주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작성을 해 볼게요. 엔터 치면 이제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창의 16번째 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옵션, 요 간단한 옵션을 하나를 주게 되면은 VI 에디터를 통해서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인식을 해서 그 파일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을 해서 인덴테이션을 할 때의 규칙을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12개 남짓의 옵션을 자신의 .vimrc 파일에 잘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VI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